제가 해볼게요. 네. 사실 요거 끼고 하는 걸 제가 어색해하는데 요걸 끼고 해야지. 네. 이 친구가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. 우리 강 선생님께서 네. 천장갑을 낀 건 처음 봤어요.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. 아,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내가 장갑 낀 게 부끄럽지 않고. 아니,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해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더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뭐 그럴 수 있죠. 그렇죠. 나는 그래도 한쪽을 벗었어요, 중간에. 아무도 말 안 하는데. 훈련님이 드디어 입장하신다. 지금 완전 예민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. 그럴 것 같아요. 한 번도 물어서. 그러니까. 조금 긴장되지. 야생계 같은 애들이 있어요. 근데 보험도 당황했어 지금. 처음일 거야. 맞아. 얘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. 아그작 씹는 행동도 되게 많았고 몇 번 빡빡빡 달려들기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위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예, 보호자가 언제 겁을 먹어 하는지도 뭐 잘 알 것이고 화를 가짜로 내는 법도 좀 잘 알고. 다치셨어요? 피나시나? 진짜로? 밴드 드릴까요? 괜찮아요. 이 정도는 괜찮아요. 저 장갑을 끼고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어떡해. 저 손장갑을 두껄 정도 나올 정도의 상처를 내는 거 보면 맨살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와 역대급이에요. 진짜 줄 있으면 줄 좀 저기 줄 좀 줄래요? 괜찮아. 헤이그 살면서 너 일해본 적 처음이지 나? 물었는데 안 도망가는 사람 처음이지? 맨날 물면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막 물지 너. 그지? 진짜 싫은가 보다, 먹들이. 여러분들? 네. 봐봐. 참을성이 없는 거지, 그지? 네. 사실 훈련사님이 막 특별하게 뭘 하신 게 아닌 상황인데 그렇게 싫은가 봐요, 지금, 보미가. 별것도 아닌데 얘한테는 첫 경험이라서. 이게 목에 걸리니까 당황했어. 알았어. 있어. 천천히 하지.
모습을 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한 번도 없어요? 네. 아마 그랬다면 한 번도 이 친구한테 정말 너가 싫은 걸 견뎌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화난 거야. 제가 다시 이 친구 데리고 이렇게 갈 거예요. 그 산책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. 네. 집에서나마 산책에 어떤 연습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. 미리. 네? 예행 연습처럼. 네.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. 조금 진정해. 가만히 있어. 근데 혼자 힘들었을 거야. 이런 애들 교육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. 다정이는 울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요. 지켜봐 주는 것 같아. 진짜. 응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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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뭐. 파랑이야, 엄살은. 저것도 지금 엄살인 거야? 약간 그 엄살과 반항. 보호자님 줄 잡아볼래요? 줄 길게 잡아도 괜찮아요? 길 길게 잡으면서 천천히 걸으세요. 괜찮아요, 잘하고 있어요. 네. 줄이 풀리면 안 되거든요. 조금 위로 당기고 그러지. 괜찮아요. 뱅글뱅글 도는 이유가 뱅글 돌았을 때 줄이 빠져봤었어요. 아. 지금처럼.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빼봤어서 지금 얘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. 줄이 네. 빠지려 줄을 빼려고. 똑똑하다. 꽉 잡고 있어요. 그렇죠? 어떻게 이 나이 이렇게 담담할까? 응? 힘든 일이 많았었나 보다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담담하지. 저기서 제가 마음 약해져서 못하겠다 하면 이젠 못 고칠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.